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식품 위생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복습 먼저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복습 프린트물 먼저 볼게요. 자, 1번. 식품으로 인해서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외인성 유해 요소를 찾아라 그랬죠? 뭐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거기도 한데요. 이 중에서 외인성 유해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 잔류? 농약이죠. 농약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염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 1번의 답 1번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세요. 2번하고 3번 묶어보세요. 2번, 3번. 자, 2번, 3번 묶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기성이죠. 그 다음에 버섯독하고 보고독도 묶을 수 있죠. 자, 버섯독하고 보고독 묶으면 이거는 이건 자연독에 해당이 되니까 내인성입니다. 자, 1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장 낮은 수분열 정도에서 생육이 가능한 미생물, 그러면은 답은 5번이죠. 내삼투압성 효모. 자, 그다음에 3번. 다음 중 저온 보관 중인 육류의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비슷하게서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온 보관 중인 육류의 부패.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저온 보관이죠. 저온 보관일 때 식품을 부패시키는 거? 슈도 모나스. 그쵸.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람 양성으로 포자를 생성하는 현기성균은 이렇게 비슷하게 써도 나왔었는데요. 이 중에 그람 양성의 포자를 생성하는 현기성균에 해당이 되는 거? 클로스트리디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람 양성의 포자를 형성한다? 그럼 바실러스도 답이 될수 있고, 클로스트리디움도 답이 될수 있는데, 그 중에서 현기성이다라고 얘기하면 클로스트리디움이 되죠. 자, 4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균 그랬죠. 이 중에서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균에 해당하는 거? 답은 3번. 장구균이었죠.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미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에 옳은 것 찾으래요. 이 중에서 맞는 건딱 하나밖에 없죠. 몇 번만 맞았냐면? 2번만 맞아요. 식품을 저온에 장기간 보관하면 곰팡이와 번식할 가능성이 있죠. 세균보다 낮은 온도에서 증식이 가능했거든요. 그럼 1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균은 공기가 있어야만 증식할 수 있어요? 아니죠. 호기성도 있고, 현기성도 있고, 미호기성도 있고, 다 달랐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세균은 효모나 곰팡이보다 낮은 pH에서 증식이 가능하다? 거꾸로입니다. 세균은 pH가 중성이어야지 잘 자라지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부분의 미생물은 저온균입니다. 대부분은 중온균에 해당이 됐었죠. 그다음에 모든 세균은요, 환경이 열악할 때다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건딱두 개예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자, 그래서 6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7번. 대장균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찾아라 그랬네요. 자, 이 중에서 대장균군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거 4번이요. 그쵸? 자, 1번. 그럼 음성의 간균이고요. 그 다음에 포자를 만들지 않고요. 장구균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는 장구균이었어요. 자, 그래서 7번에 제대로 된건 4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 식품의 변패와 관련해서 식품과 원인 미생물의 연결이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은 2번이요. 여러분, 통조림에서 곰팡이가 번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곰팡이는요, 산소가 있어야지만 증식할 수 있는데, 곰팡이 완전히 밀폐, 아, 저기, 통조림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통조림에서는 곰팡이가 생육하기 그쵸. 어려워요. 만약 근데 우리가 통조림을 땄는데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다? 이 소리는요, 통조림 어딘가 새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밀폐된 통조림에서는 곰팡이가 번식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8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9번. 어류의 부패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 그러면 이것도 슈도 모나스. 답은 1번이죠. 자, 그래서 9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0번. 단백질 식품이 부패할 때 생기는 물질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부패 생성물이 아닌 거 그러면 답은 2번이죠. 히스티딘이 아니라 히스타민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어패류의 신선도 저하와 더불어 점점 감소하는 것 그랬습니다.